어기시 노출 컨셉인 바디 프로필을 찍겠습니다. 예. 저는 노출하고 찍고 싶다 했는데 얘는 진짜 죽어도 노출하는 바디 프로필 싫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기시에는 노출하는 바디 프로필 찍게 한. 자,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제가 노출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거고요. 얘는 바디 프로필인데 다 꽁꽁 감추고 배꼽만, 아니, 아니. 자기는 배꼽만 보여주겠다. 아니, 배꼽 말고 반팔 크로키에 뭐 반바지나 긴바지 입겠다. 그게 왜 바디 프로필이에요? 팔다리 다 나오고 배까지 나오는 거. 팔다리 너 평소에 까잖아. 바디를 보여줘야 돼. 너가 운동했다는 그 바디를 보여줘야죠. 아니, 근데 쭈쭈랑 엉덩이 까는 건 그건 좀 아니, 전 쭈쭈랑 엉덩이를 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거 아니 탑 입고 팬티만 입고 팬티랑 탑만 있는데 노출이 아니라 그래 언니 팬티랑 탑만 있는데 노출이 아니라는 들지 바디 프로필 원래 더야예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파인 거에다가 막 티팬티 입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딱 최소한의 내가 복근 운동 했다 내 2두 3두 운동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만큼만 입겠다라는 거야 나는 이제 밑에는 바지를 입으면 되지 굳이 바지 필요가 있냐 이거죠 바지요? 네 어이가 없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 내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근육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근육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 근육이 배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찍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 이렇게 해야 열심히 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제가 성실하게 해서 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노출해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PT쌤은 유니콘을 시키는 거죠. 제 목표입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쓰던 이메일 아이디가 유니콘이래. 맞아. 유니콘을 좋아한다는 거지. 비밀인데 말해버리는 질지. 오, so sexy.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이거. 이런 거. 멋있죠? 조혜련 태복 컨셉 하라고요? 좋아. 안녕하세요.